흔들어도 떨어지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마라돈입니다. 오늘은 저에게 매번 필터를 지원해주고 있는 프리엘이 있죠. 프리엘에서 이번에도 포켓셀이용 필터를 줬습니다. 무려 14개 팩이 있는 필터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ND8부터 ND1000까지 ND+ PL 필터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ND-PL은 8부터 64까지 있고요. CPL 필터, 평광 필터가 따로 있고요. 에스미스 필터, 안개 같은 느낌을 주는 필터가 있고요. 가장 흥미로운 필터는 LPR 필터죠. 빛 공해 감소 필터라고 해서 굉장히 좀 맑은 날에 느낌을 낼 수 있는 필터입니다. 이 필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ND 필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필터 얘기를 할 때마다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좀 식상할 수도 있지만 알고 계신 분은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 모르시는 분은 또 알아갈 수가 있는 거니까요. 우선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켓3는 고정 조리개입니다. 조리개를 조종을 할 수가 없죠. 카메라의 3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빛을 다루는 겁니다. 세 가지. 셔터 스피드, 조리개, ISO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조리개는 고정이라는 거예요. 조리개는 바꿀 수가 없으니까 조리개는 빼고요. ISO 같은 경우는 어두운 거를 밝게 만들어주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야간 촬영 외에는 쓸모가 없어요. 주로 낮에 촬영하니까 ISO 또한 빼겠습니다. 그러면 남는 거는 셔터 스피드거든요. 셔터 스피드를 빠르게 설정을 하신다면은 물이 흐르는 모습을 방울방울로 사진을 찍거나 영상으로 담을 수 있고요. 아주 고속으로 달리는 자동차나 자전거, 오토바이 같은 경우도 셔터 스피드를 빠르게 해야지 그 찰나의 모습이 담깁니다. 반대로 얘기한다면 셔터 스피드가 느려지면 느려질수록 모션 블러라고 하죠. 흔들림이 나오는 잔상, 그 잔상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만큼 빛을 많이 받게 됩니다. 감이 오시죠? ND 필터는 선글라스라고 보시면 돼요. 빛을 줄여주는 ND 필터 같은 경우는 셔터 스피드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장치라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ND 필터 장착하는 방법은 자석이에요. 팔자리를 한번 껴볼게요. 장착하는 거는 그냥 갖다 대면 착 하고 달라붙습니다. ND8이고요. 카메라가 오토니까 자동적으로 변화가 된 거거든요. 이 변화를 보려면은 자동이 아니라 수동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녹화 중에는 못 바꾸네요. 녹화를 끝내고 나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요 앞으로 왔고요. 설정을 바꾸는 방법은 요 옆에서 끄집어내면 되는데 촬영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 영상의 옵션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영상을 끄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 끄고 4K 24프레임으로 저는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요 옆에서 이렇게 끄집어내서 프로 모드로 하시면 노출하고 화이트 밸런스를 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 모드를 끄시면 이렇게 두 가지밖에 안 나와요. 만약에 셔터 스피드를 조절할 수가 없다라고 하시면 여기 프로 모드를 키시면 됩니다. 노출에 오토로 되어 있는 걸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오토가 아니라 M으로 누르시면은 셔터 스피드하고 ISO를 내가 만질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말했듯이 조리개는 고정이기 때문에 못 만집니다. 그리고 ISO는 밝게 만들어주는 거라 그냥 50에 두겠습니다. 고정 50. 가장 낮게 만들어주는 게 화질이 가장 좋고요. ISO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환하게 만들어지지만 영상에 노이즈, 자글자글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셔터 스피드가 느려지면 느려질수록 화면은 밝아지고 모션 블러가 생깁니다. 지금 24프레임으로 촬영하고 있으니까 50분의 1초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0분의 1초로 설정을 하면은 이렇게 밝아져요. 이렇게 밝아지기 때문에 ND 필터가 필요한 겁니다. 노출값이 플러스 7이에요. 플러스 7만큼 더 밝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 노출값이 0이 되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밝기라고 보시면 돼요. 기계가 알려주는 노출값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밝기랑 얘가 생각하는 밝기랑 다를 수가 있어요. 무조건 0을 맞춰야 된다는 건 아니고 기계가 알려주는 노출값, 밝기의 정상이 0이라는 거죠. 그러면 ND8을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출이 7만큼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7만큼을 내려주면 돼요. 노출이 딱 맞게 적당히 됐습니다. 그러면 녹화를 하고 모션 블러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내 손가락에 보이는 그런 잔상,
하고 가장 비슷한 모션 블러를 만들어주는 게 50분의 1초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모션 블러가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반대로 모션 블러가 없게 만들어 볼게요. 얘를 빼고 셔터 스피드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빛이 적어진다고 그랬잖아요. 반대도 알아놓으시면 좋죠. 자동차가 지나가는 순간을 포착하거나 확 놀랬겠다 으악 하고 놀라는 그런 모습을 찍을 때는 움직임이 찰나의 순간을 딱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오히려 모션 블러가 없는 게 제대로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찍을 때는 1000까지 올리니까 어두워졌죠. 마이너스 3만큼 어둡다라고 지금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ISO를 올려주면 200만큼 올려주니까 딱 0 정도가 됐어요. 혹은 플러스 3 정도, 아주 좀 미세하게 이 정도 차이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기기가 정확하게 알려주는 노출값을 맞추고 싶다면 ISO를 만지는 게 아니라 ISO를 50부터 6400 자동으로 놔두시면은 얘가 생각하는 가장 적절한 EV값, 노출값을 맞춰줍니다. ISO는 자동으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신건강에도 편해요. 자, 1000분의 1초 녹화를 하고 손을 흔들어 볼게요. 아까랑 같게. 그러면 조금 전하고 다르게 제 손가락이 마디마디가 다 보이는 소세지가 됐을 겁니다. 비교해 볼게요. 하고 가장 비슷한 모션 블러를 만들어 주는 게 내 눈으로 보는 잔상과 가장 비슷한 모션 블러를 만들어 봤어요. 이것이 영상의 디테일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50분의 1초입니다. 이제 차이가 보이죠? 여기에서 셔터 스피드를 더 올려 볼게요. 그러면 ISO가 많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얼만큼의 노이즈가 끼고 어떻게 찍히는지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000분의 1초로 ISO는 자동으로 놓고 이렇게 촬영을 하신다면은 노출값은 적절하게 잡았어요. 하지만 여기 어두운 부분 쪽 보면은 약간의 노이즈가 보일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뒷부분의 어두운 곳을 4배 확대했습니다. 노이즈가 보이죠? ISO가 올라가면은 환해지지만 이런 노이즈가 생깁니다. 아무튼 여기에서 손을 흔들어 볼게요. 아까랑 별 차이 없죠? 어느 정도 수준이 넘어가면은 이 모션 블러에 대해서 느낌이 좀 없습니다. 아까랑 별 차이 없죠. 어느 정도 수준이 넘어가 셔터 스피드가 일정 수준 올라가면 모션 블러는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과하게 모션 블러를 줘버리면 가장 낮은 셔터 스피드까지 내려가 볼게요. ISO를 제일 낮게 해도 너무나 밝죠. 이때는 ND 필터가 필요하죠. 아까 전에 썼던 8을 넣어볼게요. ND 필터 8을 넣는데 ISO가 50까지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도 조금 밝게 나왔습니다. 이 뒤에 보면은 ND8로는 이 밝기를 못 잡아줬어요. 요 뒤에 보면은 다 날아갔을 거예요, 배경이. 이러기 때문에 ND필터는 여러 종류의 ND필터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가장 높은 ND필터 하나만 있으면 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죠. 맞습니다. ISO가 올라가니까 그거는 ND필터가 높은 거 하나만 있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ISO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영상의 품질이 떨어진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적당한 수준의 ISO는 영상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 딱 하나만 사야 된다면은 ND는 32입니다. 사실 16만 껴도 되거든요. 근데 오늘은 보시다시피 우중충한 하늘이에요. 굉장히 맑은 날을 생각하신다면 32 사시면 됩니다. 적당한 노출을 ISO가 맞춰주면서 품질 저하도 적게 되는 그런 영상을 얻으실 수가 있어요. 32짜리 ND 필터를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ISO는 늘 자동으로 놓으시는 게 편합니다. 그러면 노출을 또 0으로 맞춰주잖아요. 셔터 스피드는 확보했고 노출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ISO는 100까지 올라간 상태예요. 위에 보시면 ISO가 지금 현재 ISO가 나오거든요. 100에서 90 정도 되니까 화질의 저하는 없습니다. 약 400에서 800 정도까지 올라가야지 약간의 화질 저하가 좀 느껴지는 편이거든요. 사람마다 다르긴 하는데 저는 800 이하면은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모션 블러를 과하게 가져가실 수도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과합니다. 이렇게 천천히 하는데도 모션 블러가 어마어마하게 생기죠. 여기서 빠르게 하면은 손가락이 안 잡혀. 없어졌어. 내 손가락이 없어졌어. 봐봐요. 없어졌죠. 어? 여기까지 ND 필터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이 흐린 날이라 좀 ND 32까지 올라갈 일은 없고 정말 과하게 모션 블러를 준다 해도 16 정도면은 충분한
저기 사슴? 고라니? 쟤 뭐야? 저기 뭐가 있어요. 생명체가 있어. 저기 생명체 보이죠? 안 보이나? 보인다. 온다. 오지마. 그 다음은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죠. 오토로 났을 때 ND 필터가 효과가 있냐 없냐. 자, 지금 오토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노출 오토로 났고요. 녹화를 누른 상태. 오토니까 실시간으로 계속 바뀌어요. 셔터 스피드랑 ISO가. 이렇게 좀 흐린 날 밝기 잡았죠. 밝기 잡는데 좀 오래 걸리네요. 자, 이렇게 좀 흐린 날에 모션 블러가 생기냐 안 생기냐? 안 생깁니다. 그래도 안 생겨요. 반대로 여기에서 ND 필터를 오토에서 그냥 넣을게요.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간편하게 찍는 카메라는 간편하게 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끼고 ND32를 그냥 끼고 모션 블러가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모션 블러 있죠. 물론 계산하고 다르게 모션 블러가 적지만 그래도 모션 블러가 생깁니다. 그런 거를 봤을 때 정확하게 공식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사용해도 좋지만 그냥 나는 몰라 오토로 찍을 거야 하는 사람도 ND 필터를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 그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꼭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액션캠은 액션캠답게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ND 필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은 모션 블러가 뭐 그렇게 필요하냐 라고 하시잖아요. 그럼 보여드려야죠. 모션 블러가 왜 필요한지. 지금 포켓3는 ND 필터 32를 착용하고 있고요. 24프레임으로 녹화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눈으로 보는 모션 블러를 가지고 갈 수 있는 세팅을 맞춰놓은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뛰어갔다 와볼게요. 여기가 좁지만 뛰어갔다 와볼게요. 그러면 ND 필터가 없는 상태에서 촬영을 해볼게요. 포켓은 노출을 잡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하나, 둘, 셋. 자, 오토로 맞춰놨고요. 이제는 모션 블러가 안 생깁니다. 더 빠르게 한 것도 아니고 흐린 날에 오토예요. 여기서 뛰어가 볼게요. 비교해 볼게요. ND 필터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 모션 블러를 생기게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이거죠. 현실감 있는 영상. 반대로 사진을 찍는다면 셔터 스피드를 올려서 한 장면으로 이렇게 보이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ND 필터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손바닥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촬영을 할 때 앞에서 누가 뛰어가거나 자동차가 지나가는 것을 촬영하거나 이럴 때 ND 필터의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NDPL 필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ND 필터랑 PL 필터랑 차이에 대해서 예전에 드론으로 이렇게 보시면 차이가 보이시죠? 물 반사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게 좋다가 아니라 이렇게 다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에서 PL 필터를 낀다면 장착하는 방법은 모두 같습니다. 그냥 갖다 대면 착하고 달라붙어요. 고맙게도 여기 가장 반사를 줄여주는 위치를 알려줍니다. 보시면 여기에 짝대기 하나 보이시죠? 그리고 요 원에도 짝대기가 보이죠? 이렇게 맞춰주시면 가장 반사를 줄여주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의 반사를 줄여줄 수가 있어요. 다시 빼면 이렇게 되고요. 물 안쪽을 보고 싶으면 NDPL 필터를 끼우시면은 밑 아래가 물 아래가 보입니다. 잘 안 보이지만 비교해 볼게요. 지금 보시면 효과가 별로 티가 안 나지만 물이 많은 곳에서 제대로 된 각도에서 비춰본다면 물 반사를 많이 없앨 수가 있습니다. 모션 블러가 필요하고 빛 반사가 좋은 사람은 ND 필터. 그 다음에 모션 블러가 필요하고 빛 반사가 필요 없다면은 NDPL 필터. 모션 블러도 필요 없고 빛 반사만 없애고 싶다면 CPL 필터. 나는 프리엘의 필터 중에 LPR 필터가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에어 3 때도 그렇고.
미니 4 프로 때도 그렇고 너무나 마음에 드는 필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도 있어요. 저는 이 필터 적극 추천합니다. 한글로 번역을 하자면 빛공해 감소 필터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맑은 날로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LPL 필터가 있는 거고 이것이 LPL 필터가 없는 겁니다. 그 차이에 대해서 느껴지시나요? 비교해 보시면 차이점이 조금은 보입니다. 조금 더 푸른기가 돌죠. 그래서 바다나 산 같은 곳에서 촬영한다면 LPR 필터가 더욱 빛을 발할 겁니다. 필터를 쓰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변화라고 생각하거든요. 영상의 느낌을 바꿀 수 있는 게 필터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LPR 필터가 딱 적당한 느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석의 세기는 충분히 강합니다. 한 손으로 떼기가 어려워요. 아이 잘 떼지네. 아무튼 만약에 얘를 흔든다. LPR 필터는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다른 필터로 한번 해볼게요. 흔들어가지고 떨어지면은 LPR 필터는 사실 아깝거든. 다른 필터로 해볼게요. 그리고 ND256을 끼고 자석의 세기는 다 비슷합니다. 끼고 흔들어 볼게요. 이렇게 흔들리는 없겠지만 자 이렇게 흔들어도 떨어지진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일은 없겠지만 괜찮습니다. 오히려 짐벌이 고장 날까봐 걱정이 될 정도고요. 이렇게 자석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좋은 제품 지원해준 프리웰한테 감사하고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액션캠을 구입하셨거나 액션캠을 구입할 예정이거나 액션캠을 가지고 있다면 제 채널을 구독해보시는 거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끝!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을 하신다면 예! 실시간 라이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고요. 최초 공개되는 영상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뭘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